아, 저렇게 또 깔끔하구나. 저렇게 집안일을 저렇게 세상에 혼자 저러고 하고 있는 거야? 저런 걸 해야지. 저 시간까지 누워 자면 어떡해? 어? 이거는 무언의 그거다. 일어나라는 뜻이다. 아직도 자? 그렇지. 일어나야지. 일어나야지. 원래 평소에 되게 소리를 잘 못 들어요? 네? 소리를 잘 못 들어? 아, 네. 제가 한 번 자면 이제 깊이 잠들어가지고. 행간해야지. 아니, 저 주말이에요, 평일이에요? 평일. 평일로? 아... 오늘 기대된다. 이제 씻는 거야? 아. 저거 되게 속상해. 아, 어떻게 많이 텄다. 아직 임신선이 남아 있네. 저건 없어져요. 응? 응. 아기를 안을 때나 안 자다 일어날 때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냥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. 아, 나 진짜 저렇게 이뻤는데 마음 아프지. 아.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속상했던 거야, 이런 것 때문에. 응? 도훈이는 초반에는 좀 막막했던 점도 있었지만 아, 근데 도훈이 너무 예쁘다.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. 그래, 나 10년만 이따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이제 좀 누워. 아, 이렇게 불쌍하게 누워있어. 밥도. 뭐라 그랬어, 지금? 밥 줘, 그래. 나오자마자 밥 줘라 그랬습니다. 길을 의심했어요.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, 이거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안 돼, 상우. 나도 아침 내가 해먹어. 지금 몸 풀고 있는 아내한테. 상우야, 오늘은 받아들여. 배고프다, 빨리 해. 빨리 하래. 야, 진짜 역대급이다. 아, 근데 또 해요? 조용히 또 준비를 해주네. 아, 문제 있는데. 아니, 저러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? 아. 밤에 또 열심히 일하는 걸 수도 있지. 그치, 못하지. 맞아. 제발 열심히 일해라, 상우야. 너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. 이거부터 좀 까줘봐. 안 따져. 이거부터 좀 까줘라고. 햄 있으면 더 맛있어. 잠깐만, 나 지금 잘못 들은 거지? 햄이 없다고 지금 투정거리고 있거든? 진짜요? 나 못 들은 척했다. 진짜 햄 없다 그런 거야? 잠깐만, 이거는 아니지. 자질 뜨거워지는데 지금.